안녕하십니까, 봉산입니다. 오늘은 간단한 옷걸이를 이용해서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준비물은 세탁소에서 그냥 무료로 주는 옷걸이.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열 수축 튜브라는 것인데요. 열을 가하면 수축하는 고무 튜브입니다. 원리는 이따가 사용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라이터는 이제 수축 튜브 할때 쓰는 거고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옷걸이를 니퍼로 잘라주세요. 똑바로 펴줍니다. 재단을 해줍니다. 제가 만들어 본 결과로는 6cm 단위로 하면 좋아요. 처음에 1cm, 2cm, 5, 6. 1, 2, 3, 4. 결과물은 이 모양입니다. 이 모양으로 만들 건데요.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삼각형이라고 그러죠. 스마트폰이 거치될 부분을 꺾어줍니다. 이렇게.
간단하죠? 핸드폰을 걸어보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좋나요? 각도는 바로 이렇게 조정하면 되죠. 수축 튜브는 요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요 끝을 막아주는 용도로 쓸 겁니다. 끝부분만 살짝 끼워서 라이터로 날카롭지 않죠? 심플하게 만들어 봤습니다. 동영상 볼때 거치대로 쓰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.